이런 가운데 오늘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. 자, 지난해 말에 세금이 잘 거치고 있는 때라서 정부가 당시에 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국채를 발행해서 일부러 나라빚을 늘리려 했던 내용입니다. 화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정부를 나온 이유에 대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추가 영상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. 지난해 말 1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이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된 데 이어 4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도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. 당시는 세금이 잘 거치고 있어서 긴급하게 정부가 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도 나라빚을 늘리려 한 건 현 정부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습니다. 부총리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,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가 적셔있던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. 기재부는 폭로가 잇따르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. 청와대 지시는 여러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바이백 1조 원 조기 상환을 취소한 것은 그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.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 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정부가 민간기업인 KTNG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